여보세요? 저예요. 어제 전화했더니 백화점 갔다고. 네. 저녁에 오실 수 있죠? 저녁에 약속 있어. 뭐 늦게라도 들리지? 알았어요. 아, 녀석은 왜 울어? 젖 먹을 때 됐죠. 그 녀석 박사는. 그럼 기다릴게요. 예, 나다. 공장에 좀 같이 가자. 예. 웬일이죠? 그래서 다쳤군요. 근데 이상해요. 그때 누군 흰색 돼지 저금통이 아이고, 오늘은 일찍 있었는데 그건 안 들어오시네요. 네. 노란색 돼지 저금통만 가져갔어요. 아, 노란색 돼지 샛별아. 저금통. 또 안테나 줄 빠졌나 보다. 응? 아이고. 이따가 어? 관리실 아저씨 불러야 돼. 어이. 그렇게 재밌어? 응. 엄마, 나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어. 탤런트? 아니, 뽀뽀뽀 출연하고 싶어. 엄마. 텔레비전에 나오는 애들은 어떤 애들 나오는 거야?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래야 될걸? 나도 노래도 잘하고 춤도 깜찍하게 잘 추는데. 그래? 보는 걸로 만족해.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? 미용실 가려고. 샛별아, 이번 일요일 날 너 생일이거든? 알아. 토요일 날 유치원에서 생일 잔치 열어준댔어. 재욱이랑 지원이도 이번 달 생일이다. 그러니까 토요일은 친구들하고 파티하고 일요일은 아빠네 집에 가. 엄마도? 엄마는 안 가고. 엄마도 가면 좋잖아. 엄마는 그날 볼링장에서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안 돼. 그 대신 아침 맛있게 차려줄 테니까 먹고 낮엔 오빠들하고 보내고 아빠랑. 알았어. 세연이랑 같이 갈게. 세연이 좋다면? 세연이야 좋대지. 지난번 가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데. 오빠들이 장난감도 이만큼 사주고. 뭐하러 가서 걸치고 나와.